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승부사님. 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아니, 그런데 지난주 방송 때 명승부사님께서 원전주랑 한전기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와, 그 후에 진짜 고공행진을 하던데 정말 미래를 읽으실 줄 아시는 겁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네. 중요한 게 또 원전주도 있지만 네. 또 요즘에 무한도전 뭐 이런 영상이 막 비싸게 팔리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NFT 기술로 이세돌 기사의 뭐 그런 기보 같은 게 네. 몇 억씩에 팔린다 그래요. 제가 또 요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잠시 후에 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이 증시에 대해서 좀 맥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전주, 두 번째 NFT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번호는요. 샵 3772번입니다. 377 아니고요. 샵 붙이셔야 돼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모든 상담 중에 문자 상담이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나는 상담이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당첨되시고 상담 받으시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비법들, 그러한 뭐 이야기들이 저희가 동영상을 좀 나눠드리잖아요. 네, 거기에 좀 담겨 있을까요? 네, USB에 또 네. 그런 저의 액기스 경험과 같은 25년 경력의 노하우들을 좀 담았으니까요. 살려도 이제 이것도 이제 NFT로 등록해서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예요.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 한번 선정을 또 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알차게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으니까요. 장중에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노란톡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승부사님 내일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잖아요. 네,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네. 내일은 또 수능 날이죠. 수능 날인데 수능도 잘 봐야 되지만 또 우리 수능 안 보시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능만큼 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장중에 제가 무료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내일입니다. 하필이면 내일 장중 온라인 강연에 오시는 방법 저희 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내일 장중에 저와 함께 이제 올해 말과 4분기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주도주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수능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개장 시간이 1시간 뒤로 밀려난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상담 119가요. 이제는 1시간으로 편성이 다시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출연 요일도 변경됐는데요. 오늘은요. 명승부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목요일에는 홍프로님이 그리고 금요일에는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아래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 요일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 시청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보다 알차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자, 수요일 명승부사입니다. 제가 미래에서 왔다. 농담식으로 미래를 미래에서 온 전문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래에서 온 건 아닙니다만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뭔가 저도 모르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제가 이 원전주 그리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엔터. 근데 사실은 뭐 엔터도 다 결과적으로는 이 NFT,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증시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거 외에는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은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NFT, 메타버스 뭐 이렇게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뭐 보면은 미래의 기술,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코인도 처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그게 무슨 100만 원이야 이런 분들도 결국은 지금 기회를 놓쳤잖아요. 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무한도전 영상이 막 그렇게 팔리고 이세돌 기사의 그 알파고와 함께했던 기보 영상이 뭐 2억이 넘게 팔렸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런 주식들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ETF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으려면은 그런 주식들이 관련한 주식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노란톡에서도 제발 이것 좀 사보시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오늘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의 관심주이기도 했던 원전주죠. 한전기술 오늘 특징주. 자, 전 세계가 다시 크린 원전으로 또 회귀 중입니다. 이번 그리고 테마성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한전기술이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또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대선 관련주다 막 이러면서 인맥주들을 많이 막 투자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인맥주라는 건 이제 옛날 얘기고 보니까 이제 정책 수혜주일 수도 있는 게다가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전기술이 지금 시장 코스피에서는 총 대장주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쉽게 8%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기술 알려드렸는데 너무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뭐 그러겠어라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뭐 수익을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의 얘기를 조언을 듣고 좀 진심으로 좀 들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사셔서 수익을 좀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목 또 두 가지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노란톡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펄어비스죠. 펄어비스가 NFT 또 대장주로 나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살 것들이 빨리빨리 나가면서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늦게 가서 보면은 물건이 없어요. 좋은 물건들은 다 나가고 미리 좀 선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적으로 뭐 7만 원, 8만 원대 말씀드린 것들이 뭐 14만 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를까? 또 잠시 후에 저의 영상에서 저의 또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펄어비스는 종목 상담 해드렸고 비중 적으신 분 오히려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이번 장을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한 내일입니다. 내일 저의 명승부사의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이렇게 명승부사 참여라고 해주시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내일 장에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 중에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서 좀 수익을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밀리고 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채널 고정. 자, 여느 때와 같이 또 첫 번째 문자와 또 유튜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데 문자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은 샵3772로 문자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또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와 관계없이 문자도 좀 어렵다. 그럼 실시간으로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종목 상담을 현재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전문가 분께서 저의 노란톡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저 모르겠시겠다라는 분은 샵 377이 100원의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3088님께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신청합니다. 종목 상담. CIS 매수가가 16,700원이신데 16,700원 조금 손해보신 것 같아요. 비중이 25%. 오늘 200억 수주 공시도 떴는데 은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은봉으로. 어떻게 계속 해야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CIS 보면 회사가 새롭게 수주 공시도 뜨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전혀 그거와 관계없이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주식들은 시장과 다르게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 한 종목들은 시장과 반응이 없다는 것을 본다면요. 뭔가 조금 좀 동떨어진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어쨌건 뭐 2차전지 전극 업체이기도 하고 전고체도 조전하고 있죠. 오늘 200억 장비 계약 공시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이 2차전지 주식들도요.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린다면은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봐야 돼요. 에코프로비엠, 첨보, LMF 이 정도까지가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CIS는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볼 때 그래도 지지선 차트를 보면요. 이 15,200원의 지지선이 있어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은 이 상승으로 좀 돌아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15,100원이죠? 100원 요 자리 요 추세에서 상승으로 되기를 좀 바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 패턴이 있죠. 뭔가 이격을 줄이고 갑자기 급등하고 이격을 줄이고 갑자기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고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 그 대신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잖아요. 시총 상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높은 2차전지주들 그쪽들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CIS 03088님께는요. 또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나요? 나무가가 좀 하셨는데 펜오션 비중 30%. 뭐 가격이 없네요. 아, 가격이 7,800원이라고 위에 올려주셨다 그래요. 펜오션 비중 7,800원이신데, 펜오션 7,800원, 5,500원. 펜오션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좋은데, 요즘에 이제, 지금 투자 방법, 투자적인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펜오션도 선을 가지시고, 내가 어디서 이 주식에 대한 손절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점 자리 차트를 월봉 보면요. 한 5,300원의 지지선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제는 좀 손절하기 늦은 것 같고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 자리를 깬다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시라 말씀드리면서 펜오션, 그래도 지금 월봉의 지지선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주봉을 보시면은 펜오션이 그 일목에서는 이거를 이탈되면서 뭔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매도 신호. 완전히 이탈되고 나면은 다시 뭐 3,000원까지의 하락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이 월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펜오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 2,000원에서. 근데 시세는 이제 HMM이나 펜오션이나 작년 2021년도에 주요였고 2020년, 21년.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시장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른 저하 변화를 좀 모색하기 위해서 일부 비중을 줄여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좀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도 그런 주도주 얘기들을 많이 드리니까 이 펜오션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 최근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강한 주식들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펜오션 말씀 주신 우리 투자자님께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되어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나요? 두산중공업이고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예예. 25,8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25,800원에 예, 25,8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시다 예예. 말씀 주셨어요. 예.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어떤 이유로 좀 매수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해서 원전 예. 관련주로 해서 샀는데 좀 잘 갈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많이 또 좀 늘리는 것 같아서 더 이거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좀 잘 되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걸로 전화 주셨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두산중공업도 좋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한전 기술을 좀 쳐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도 좋겠지만 뭐 한전 기술로 좀 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어차피 뭐 할 거면은 예예. 예. 어쨌건 뭐 원전주가 가긴 가지만 이 두산중공업은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제 만만하니까 주식들이 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보다는 한전 기술로 비중을 더 늘려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뭐 전화 연결 주셨는데 뭐 저 두산중공업과 한전 기술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잘 가는 것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이 한전 기술은 뭔가 선택 받은 것 같죠. 뭐 계속 우상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그쪽을 벗겨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면은 무서운 주식이 더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최근에 자리를 그래도 깨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상승할 확률이 그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조언 드린다면 25,200원을 뭐 지지선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 두산중공업도 잘 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 시청자님께서 나도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나도 가자! 시청자님 종목도 꼭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유료 상품 챙겨드리면서 그 마음도 가득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의 유료 상품 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연락이 가실 텐데 한 2주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잘 활용해보시기를 네네.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4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문자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드립니다. 다섯 분께 챙겨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거나 정말 간단하게 영상 신청합니다 라고만 보내주셔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일은요, 명승부사님을 장중에도 만나뵐 수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와 함께 유튜브와 함께 종목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상담 방법은 샵 377이죠. 377이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5303님께서 녹십자를 좀 주셨는데 녹십자가 그 언제적 녹십자예요? 보니까 이제 비중이 20%에 24만 4천 원인데 저는 이 녹십자에 대해서 좀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를 그 뭐 좀 개인의 성향은 있겠지만 그죠? 저는 그렇게 뭐 많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바이오주들은 이제 시세를 좀 다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히 큰 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부러 그 긴 조정기에 같이 그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저 추세가 없이 전점을 흐르는 주식들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한정기술이나 펄어비스처럼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의 꼭지를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려울까요? 또한 이제 이렇게 녹시처처럼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저점을 맞추는 게 더 쉬울까요? 이런 주식들의 저점을 맞추는 게 더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저점이 어딘가 좀 보면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 매도 신호 이후에 뭔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고 볼렌저 밴드 자체가 한 15만 원 정도까지 놓여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좀 주의하시라 말씀드리면서요. 녹십자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십자 또 상담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상담 종목입니다. 두 번째 문자 상담 종목 0391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했다면 안 되죠. 투자하신 게 아니라 사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 만 41입니다. 만 41원? 1원도 있네요. 비중이 95%나. 와, 95%나. 엄청난 뭔가 확신에 차서 좀 지르셨는데 그죠? 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기술 투자. 보면은 이제 좋은 기술에 많이 투자한 기업인 것 같고 영업이 또 잘 나고 있고 최근에 자리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손실이신 것 같아요. 비중이 95%나 좀 사셨기 때문에 제가 좀 신중하게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뭔가 확신에 차서 지를 때는 다른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좋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들이 좀 올라가니까 그런 상장한 많은 기업들에 좀 투자되어 있는 그런 이제 창투사들, 기술 투자사들이 좀 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인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나무 관련해서 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래도 이제 볼렌저 밴드의 주봉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보유하시면은 목표가 한 11,500원까지의 상승이 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목표를 월봉에서 늘리고 조정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딱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조정을 약간 주는 기간인데 이 조정 기간이 바로 이번 월에 아니면 다음 월에 양봉을 이렇게 띄울 수 있을까? 뭔가 패턴이 있죠. 양봉이 크게 나고 조정 오고, 양봉이 크게 나고 조정 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상승을 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좀 읽어 가시면서 뭔가 호재는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니까 보유해서 꼭 큰 수익 보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0391님께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나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예,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TV요? 예, 19만 천 원에 비중 15% 가지고 있습니다. 아, 19만 천 원 아프리카 TV. 수익을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장에 상당히 강한 주식 같아요. 보니까 성장도 상당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저는 보유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달이 좀 난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아프리카 TV도 여러 가지 이제 시청자들 한국의 유튜버라 유튜버 그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자, 근데 어쨌건 뭐 수익은 보고 계신데 뭐 추가 네.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에 걸리는 자리예요. 뭐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최근에 조정 이후에 상승을 주었는데 제 차트에서 이렇게 우주 돌파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하고 있고 자꾸 조정에 걸리고 있는 좀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근데 월봉을 보면은 상당히 강합니다만 이번 달에는 더 많이 오르면 좀 비중을 줄여라라고 하는 일목과 볼렌저님의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좀 이제 힘이 좀 다 거의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지쳐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올해 뭐 어쨌건 이제 5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강하게 오른 올해의 주도주 중 하나입니다. 올해 주도주고 뭐 하지만 이제 비중을 일부는 좀 이 자리를 뭐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뭐 단기적으로 깰 것 같지는 않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더 오르면은 비중을 한 5%만 줄이시고 네. 그죠? 그런 마음 편하게 좀 중장기 투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네. 아프리카 TV 좋은 주식이니까 보유하시면서 또 다른 저희 노란톡에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방송에서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조금 일부 집어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상장님 수익 실현 최대한 잘 하셔서 나오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을 이어서 이번에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연말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예, 연말. 행복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연말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은 예.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1: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나는 좀 스피드한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 기억해 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은 이렇게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 있는데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죠. 대신 문자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합니다. 라고 간략하게만 보내주셔도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은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보실 수 있는데 노란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장중에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샵 3772번 명승부사 네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짧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내일은요, 또 수능입니다. 수능 개장이 한 시간 좀 늦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참석과 참가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제부터 1시간으로 다시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출연 요일이 변경이 됐는데 월요일에는 서용원 전문가님, 그리고 화요일에는 차승배 전문가님이 함께하시고요. 오늘처럼 수요일에는 명승부사 전문가님께서, 목요일에는 홍프로 전문가님께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현진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출연 요일 차고 없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튜브로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문자와 저희 또 전화 연결 다 끝났죠. 이제 유튜브밖에 안 남았는데 좀 아쉬우신 분들 또 노란톡에서 좀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접속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772로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요. 지금 종목 상담 좀 못하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또 인사를 아까 드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NFT 그리고 게임 원전 전문가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답장해 주셨네요. 자, 신가영님께 명승부사님 코스맥스 128,500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야, 아주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자 일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맥스 실적이 좋아도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보면은 유튜버들이 화장품을 뭐 자연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세상이에요. 근데 뭐 코스맥스도 뭐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차트적으로 보면은 코스맥스는 2014년도에 주도주였죠.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기술적으로 이 월봉 보면 반등이 나왔고 주봉에서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뭔가 구름대를 이탈하는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저는 이 일목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온 주식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싸게 저점이라 생각해서 사셨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추세를 깨고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어디까지 올까라고 보면은 저는 8만 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고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8만 원까지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시간 투자님께서 단알 매수가. 단알은 지난주에도 좀 좋다, 보유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어. 자, 지난주에 6,500원. 아, 이분은 또 6,500원에 사셨고 지난주에 분은 뭐 9,300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알 호재가 넘치는데 고민이다. 추가로 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6,500원의 비중이 20%인데 절반 매도 오신 것 같은데 절반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더 사셨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차트적으로 보던 뭘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단알은 한 14,000원까지의 상승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차트에서도 이 우주 돌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ETF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그 메이저들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되면은 주가가 어쨌건 그 ETF에 들어가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다. 단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14,500원까지 보유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알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NFT와 메타버스 주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 주이고 뭐 운 좋게 좋은 주식을 사셨는데 너무 짧게
단타로 대응하셔서 뭐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게 아닌가 마음이 좀 심려가 됩니다.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렸던 뭐 원전 주도 안 팔아도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리면서 단알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추가로 또 한번 유튜브에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튜브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일부러 했어요. 자, 명수무산이 은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 한데 홈데코가 2,080원의 비중이 근데 지금 1,790원이네요. 2,080원에 10%다 비중이 10%인데 뭐 한솔 홈데코 뭐 장기적으로 뭐 끝까지 오래 들고 가면 수익 날 확률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한솔 홈데코가 과연 뭐 크게 오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건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요. 함솔 홈데코까지 수급이 오기에는 외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삼성전자도 오르기 힘든 판에 한솔 홈데코가 굳이 막 강하게 오를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어떤 큰 성장성을 가졌는지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신용이 9.1%예요, 신용. 이 주식을 좋게 봐서 산 분들이 신용이 9.1%다. 어마어마어마한 신용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누가 올려줄까요? 자선단체가 와서 이걸 올려줄까?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등시만 다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비중이 좀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차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월봉, 연봉을 보면은 그래도 회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게 뭐 강하게 빠지고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올라오죠.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언젠가는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쨌건 저 1,600원 손절까지 좀 잡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종목 좀 또 있겠네요. 마지막 종목 아니군요. 자, 쭈쭈바님께서 저희 종목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17,000원에 비중 30%래요. 비중 30% 한원 시스템. 한라 비스테리온 공조였죠, 옛날에 한라 비스테리온 공조. 자, 지금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주들 뭐 현대 위아 뭐 좋다 뭐 어쩌고 좋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리비안 전기차라든지 외국의 그 전기차 업체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요 정말 그 유튜브로 조금이라도 그런 제품들 트럭들이나 전기차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 뭐 발매되는 것들 조금만 연구해 보시기 바래요. 조금만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야, 이거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볼 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도 걱정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좀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량한 회사니까 영업이익도 잘 나고 회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잘 나고 회사도 좋지만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면 주식이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에도 수익을 이 기업이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 성장성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FT들은 당장 실체가 없어도 막 올라가잖아요. 왜 오를까요? 미래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주식들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원자재도 많이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게다가 이제 노동력도 점점 노동 시간 단축되고 임금은 높아지고 그런 시장에서 크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분명히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비중을 저는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 17,000원인데 어쨌건 좀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조금 쪼개서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리기 바라시면서 추가 유튜브 종목 상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유튜브에서 신나게 좀 놀아보고 있습니다. 장성원님이 또 서한에 대한 종목 진단
2170원인데 비중이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자, 주식을 이제 매수가까지 올 목표로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오늘은 또 내 주식이 얼마로 오를까 이런 희망찬 기쁨 속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고 있어요. 아, 오늘은 뭐가 오를까? 오늘은 펄어비스가 오를까? 오늘은 한전기술이 오를까?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서한? 아, 지난번에도 제가 좀 상담을 드렸던 주식인데 이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너무 많이 좋아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고 주식 격언에 가난할수록 고가주를 사라는 말이 있죠. 자, 서한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잘 나오고 회사는 좋아요. 근데 신용이 너무 많아요. 신용이 7%. 이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서한건설 크게 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근데 건설사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철근 콘크리트 값이 두 배로 뛰었어요. 앞으로 또 엄청난 물량들을 하면서 이 건설 업체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뭐 좀 뭐가 마진이 좀 박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서한 역시 비중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팔기가 좀 팔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좀 팔긴 그런데. 조금 그래도 이 주식은 이제 이 볼렌저 밴드 아직은 주봉에서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준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1,700원을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유지된다면요. 조금 더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고 하락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1,600원 정도까지의 하락 요인은 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종목 상담 이렇게 많이 이루어 주셨는데 좀 어렵고 그나마 힘드신 분들 종목 상담이 더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좌를 열어서 비중을 줄이고 열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럴수록 그 주식은 더 하락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분들은 저기 샵 3772. 또 명승부사의 노란톡으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난주에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알려드렸던 종목,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공략해야 될 종목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또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또 지난주 뭐 계속적으로 비슷하죠. 저는 원전 NFT 메타버스 좀 보니까 미국의 페이스북도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메타라고 바꿨죠. 이거 메타버스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또 비트코인처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관심주 한전기술이죠.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전기술 모르고 주식하면 안 되고 한전기술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좀 제가 조언을 드려서 이런 주식 조금 사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전기술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집 있게 한전기술을 꼭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기 소신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쨌건 한전기술은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이런 장에. 오늘도 한 8% 오르고 계속적으로 올랐죠. 주봉을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이렇게 잘 오르는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오히려 어려운 주식, 막 떨어지는 주식을 해요. 아우, 그거는 이제 고수분들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초보기 때문에, 명승부사도 초보기 때문에 쉬운 주식, 한전기술을 다음 주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차트를 보면 이제 우주 돌파가 좀 이루어졌고요. 뭐 10만 원 초반, 뭐 10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천 원, 3천 원 차이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중 뭐 10% 미만만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한전기술
쭉 보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HMN 같은 것들 갈 때 보면은 무서워서 못 샀는데 더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세 달 동안 HMN만 계속 들고 왔죠. 한정 기술을 제가 두 달 뒤에도 이거 종목 들고 올 확률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보고 싶고요. 이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입니다. 투자자들은 강한 대장주를 해야지 어영부영하고 좀 안 되는 주식들 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시장에서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들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종목 산 다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저점을 너무 잡으시려고 그래요. 주식 저점을 잡는 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무섭지만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꼭지를 잡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게 더 적겠죠? 그럼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 한정기술 또 알려드렸으니까 한정기술과 함께 또 내일 저의 온라인 강연회에서 또 올해를 이끌어갈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장중 시간에 저와 함께 내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부터 그리고 4시 30분까지 장종의 명승부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참석 혹은 참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명승부사님의 USB 당첨자분들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뒷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다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이제 1시간 방송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의 출연 요일이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능으로 인해서 개장 시간이 1시간 뒤로 밀려났다는 점, 그리고 폐장도 역시나 1시간 뒤로 지연이 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도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